진천에선 그냥 훈장님 막내딸 다현이였는데 아. 오빠 나 긴장했구나. 뭐든 처음은 또 더 떨리는 거 같아. 처음이라 더 떨린다. 어머님이 뭐 매니저에 모든 스타일리스트 다 해주시네요. 아니 아버지 얼른 해야 돼요. 우리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 해보니까 이게 긴장되고 이게 참. 자한 씨도 광고 쪽 일한다고 맞아요. 얘기 들었잖아요. 자 그럼 오디오 눈옥 인사. 네 팀님들 네. 야 이 감독의 눈은 이게 통찰력이야. 훈장님 드디어 감독님 되시고 예전 영화 하셨던 그분. 아버지 여기? 좀 더 뒤로. 네, 뭐 한 9분 정도 남았는데요. 가족들이 저렇게 또 다 도와주니까. 5시야. 잘했지. 하나, 둘, 셋. 와! 안녕하십니까? 시작된 거야? 안녕하십니까? 반응이 야, 너무 신기해요. 제가 오늘 라방이 잘리는데요.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래를 해볼 건데 아버지 예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울동도 상이 뭐냐고 묻지를 마라 땀마저 기대를 말아 어찌 세상이 호락호락 하더냐 그냥 묻자 노래할 때는 애기 같지 않아 또 언제 그래 힘들게 산다고 아프게 산다고 외롭게 산다고 억울하게 산다고 그 어디에 변화가 있더냐 넓은 바다 위 난파선처럼 헤쳐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 누구에게 기대지 마라 옆에 지금 아버지가요. 막 엄청 뛰시고 계세요. 너무 지금 기뻐하시거든요. 아, 결혼 출연하셨네. 아빠